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3전 덕후 3전만 미치도록 사랑하는 천만전자입니다. 너무 미쳐가지고 좀 뽕기에 약간 조금 중증 현상이 오른 것 같아요. 지금 현상이 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랑해 주신 분들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해피합니다. 해피하고 근데 아직 그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불신과 불만 아직도 괴로움에 지금 떨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도 그 댓글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100원 전자든 뭐 100원 전자 아니든 간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너무 주가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안쓰럽습니다. 안쓰러워요. 어떤 분처럼 뭐 100원 전자면 어때요? 누가 뭐 100원이라도 주냐? 아주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좋아요. 100원의 오름에 감사하고 떨어짐에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니까 또 감사하고 2018년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때 참 힘들었죠. 이거 뭐 이것도 거의 뭐 이 지금하고는 거의 막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때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거의 내리막이었지 뭐 내리막 이때도. 그래도 이 당시 때 꿋꿋하게 그 매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수하고 장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투한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의 삼성전자 선배로서 내공이 쌓인 분들이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수량만 열심히 모으고 떨어질 때 줍줍 하신 거죠. 막 3만전자? 좋아요. 3만전자면 어때? 계속 부지런히 모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또 조정받고 이제 빠지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을 해봐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장투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 손절을 할 것인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장투를 진짜 초심, 내가 초심이 장투인 건지 아닌지를 한번 잘 보세요. 초심. 이 초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이 초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흔들리는 겁니다. 누구 말대로 삼성전자 인전 본전 치겠다. 말 그대로 그러면 다 팔고 나갈 거예요. 이제 많이 팔고 나갈 겁니다. 두 번 다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그런 분들도 꽤 많을 건데 제발 좀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계속 좀 많이 생겨가지고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막 달려든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막 불나방처럼 덤벼들었다고.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물려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삼성을 알고 좀 배우고 이렇게 했으면은 충격도 덜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죠. 다들 뭐 삼성전자 좋더라 하니까 막 몰렸고 뭐 각종 뭐 매체나 뭐 유튜버나 뭐 방송에서도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냥 삼성만 사면 다 되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편하게 삼성만 그냥 사고 묻어두면 되는데 이 사람 마음이 안 그래 간사해. 왜냐면 비교하게 되거든요. 비교 의식이 생겨요. 뭐 다른 종목들은 막 슈팅하고 3% 어떤 종목 10% 오르는 종목도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내가 3종을 탔는데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10%예요. 지금 한 3개월 동안. 근데 어느 종목은 보니까 하루 만에 그냥 막 10%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런 걸 보면은 좀 허탈하겠죠. 하지만 뭐 삼성도 이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오르는 날이 오긴 올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작년 12월하고 올 초 1월 달에 이렇게 막 슈팅하고 막 튈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다고.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불나방처럼 그냥 막 불타기 하고 막 10만전자 간다고 난리였어요. 완전 난리 벚꽃장이었죠. 응?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벌써 8만전자에서 이제 횡보해가지고 한 7개월 동안 이제 질질 끌고 온 겁니다. 그나마 공매도가 없었어. 공매도. 응? 5월달까지는 공매도가 없었죠. 5월달, 5월 3일날 공매도 시작했으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8만전자, 8만원 한 중반대에서 잘 놀았어요. 왔다갔다 하면서. 근데 이 5월 3일날 공매도 때리니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이게 한 7월, 8월 돼서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제 외인들도 이제 전략을 바꾸는 것 같아요. 전략을 바꿔서. 이 개미들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개미들을 털 수 있을까? 좀 괴롭힐 수 있을까? 개미의 주식을 뺏어올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할 거라고요. 어차피 주식수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주식수를 빼오려면은 개미를 털어내야 돼. 겁을 주해가지고 장투를 못 하도록. 그 장투 개미가 아닌 개미들, 장투 개미가 아닌
그런 개미들의 그 주식을 어떻게든지 아주 악랄하게 뺏어와야 돼. 그럼 가장 좋은 것은 공포심 조장이지, 공포심. 그래서 막 외국계 리포트, 막 외국계 이제 리포트를 막 내는 거 보면은 전 상당히 안 좋게 나오죠. 외국계 이제 기관사들, 기관들이나 이제 외인들은 그 리포트를 통해서 막 겨울이 온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자꾸 이제 찬바람 불게 시키고 이제 빙하기까지 만드는 겁니다. 지들끼리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 매도 때리는 거죠. 돌아가면서 매도 때리는 거야. 왜냐 아직까지 물량이 자기들은 많거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외인들이 이제 물량으로 계속 겁을 주면서 물량 계속 돌아가면서 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삼성전자 51%밖에 안 된다는 거, 51% 소진율이 많이 팔았어요. 벌써 제가 볼 때는 한20% 이상을 외인들이 매도를 한 겁니다. 이 물량을 누가 갖고 있냐? 거의 뭐 개미들이 갖고 있어. 개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뺏어 와야 할 겁니다. 특히 우선주는 마찬가지죠. 우선주는 거의 93% 정도 되고 있었는데 이게 한 70%니까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를 우리 개미 잡고 있는데 우선주는 공매도가 없어요. 지금 공매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외인들이 조금씩 사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빨리 모아야 돼. 이제 12월이 다가옵니다. 12월 마지막 이제 특배도 있을 테고 이제 배당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해야죠. 배당의 계절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오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은 좀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배당까지는. 그래서 또 이번에 11월 한 18일인가요? 그쯤 되면은 이제 또 배당금 들어오면은 그돈 가지고 또 우리 개미주는 또 사겠죠. 또 매수하고 어느 정도 주가를 좀 띄울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일시적인 현상은 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일시적인 그런 상승과 급등에 거기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순간적인 약발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괜히 사람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하여튼 힘든 시기가 많이 돌아올 겁니다. 우리 진숙이 언니, 우리 심진숙 언니, 아이고 열심히 하시던. 일단 이번 보면은 깜짝 놀래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한 1월 달부터 이렇게 계속 모으신 것 같은데 꾸준하게 해서 내가 9만 전자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7만 전자까지 왔으니까 대단하시다. 그래도 3전이 오를까 봐서 벌써 시간에 두 주를 매수했대요. 시간에 두 주를 매수해가지고 벌써 서브 계좌는 79,850원.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한바구음도 없고 혼자서. 하여튼 이게 8만 전짜일 때하고 7만하고 다르겠죠. 느낌이 전 앞으로 잘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손실은 2천만 원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손실 곧바로 플러스 2천으로 갈 겁니다. 갈 거니까 좀 시간만 여러분 잘 버텨주셔가지고 좀 인내심 있게 끈기 있게만 좀 가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울산 분이 같은데 우리 울산 진숙이 언니 힘내시고 잘하실 겁니다. 이렇게 뭔가 좀 깡따고 있고 좀 인내심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 나는. 저는 그래요. 제가 뭐 대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독자를 위해서 내가 영상을 올립니다. 우리 구독자. 그쵸? 비록 뭐 숫자는 작다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좀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그래요. 막 천만 전자 영상을 들어보면은 너무 좀 일방적이다. 저 사람은 막 계속 그렇게 너무 그렇게 고지식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말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3전에 미친 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일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내 마음대로 합니다. 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방송하기 때문에 그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할 필요 없고 저는 그냥 내가 가지는 데 가는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초심대로 계속 갑니다. 계속 그렇게 떠들어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멘탈 관리하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저의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 본인들이 장투를 할 건지 아니면 빨리 그만두고 나갈 건지 꾸준하게 모아가지고 수량 모아서 먼 미래를 대비를 할 것인지 하여튼 그런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정해야지 왜 자꾸 나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래. 산봉에 취해 있는 그 천만을 바꾸려 절대 안 바뀝니다. 저는 제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칼춤을 추든지 뭐 해가지고 끝장을 내는 성격이라서 독한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리얼하게 해요. 편집도 없어. 뭔 편집을 해. 그냥 방송하면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인정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오늘은 참 흥미로웠습니다. 우선주는 뭐 1200원 올랐는데 본주는 꼴랑 100원 올라가지고 뭐 속상한 분도 있겠어요. 본주를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답답하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본주도 좋지만은 우선주 위주로도 많이 모으세요. 이왕이면
뭐 일정한 돈이면은 우선주로 사면은 더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배당도 모으고 하니까 아마 잘 참고해서 뭐 투트랙도 좋겠지만은 가능한 우선주를 많이 모아가지고 배당도 많이 받고 한번 버텨봅시다. 그 배당 많이 받아놓으면 그돈 가지고 이자로도 충분히 낼수 있으니까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 시간 편히 쉬시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봬요.